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자, 오늘은 평생 숙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이어트.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절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안 되는, 100% 실패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보통 이제 다들 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예, 생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은, 어떤 분이든지 약간 좀 생리전증 같은 거좀 겪지 않으시나요? 이제 저도 조금 겪는데, 저는 이제 일단 식욕이 폭발합니다. 요새 말로 포텐이 터집니다. 터져.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신경이 좀 곤두서고 약간 좀 예민해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사실 몸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좀 지방을 좀 축적하려고 드는지, 예. 살들이 막, 예, 쌓이기 시작합니다. 막, 배에, 막, 팔뚝에. 자, 그러면요. 자연 섬유를 거슬릴 수는 없어요. 이때는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예. 그냥 이렇게 드시고요. 죄책감 갖지 마시고, 생리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일이나 한 4일쯤, 요 뒤부터는 좀, 예, 식욕도 좀 잦아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인데, 좀 주무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딱 좋아요. 이제 진짜 성공 날짜입니다. 시작이 반이 됐다고. 예, 그렇게 좋게 시작을 하시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3주는 예, 좀 편안하게 예,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자,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힘들게 다이어트 하시는데 예. 같이 성공해서 예, 날씬하고 이쁘게 잘 살아봅시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